충실하게. 자. 오늘 고마웠어요. 그쪽한테 위로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. 난 윤세아 씨 위로해줄 생각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불러요. 알죠? 난 윤세아 씨한테 쉬운 남자라는 거. 어, 끼기 되네. 이게 되는 나이대가 있나요? 아, 그런가? 이때 이때도 되나 봐. 근력을 필요로 하나요? 아, 진짜로 해봐요. 난 이 소리가 나는데? 너? 그냥 여기서 정하죠. 자, 역할을 뽑아야 될 텐데. 저는 굳이 그 뽑자면 두 분이. 예, 두 분이라면.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가셨으면. 근데 감독님 되게 무서우시다고 그러던데. 굉장히 무서우세요. 굉장히 예, 무서우신데 잘하는 분들한테는 하염없이 밝거든요. 아, 연기 잘하는 사람한테요? 그래요? 네, 아, 네. 그래요? 어, 다행이네. 예. 가장 중요한 건 까메오 연기를 하셔야 되잖아요. 우리 우설아 동해에서. 네. 그렇죠. 어떤 역할이? 까메오도 역할 있잖아요. 어떤 거요? 어떤 역할이죠?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. 주방은 보조 역할입니다. 집 주방도 아니 그러면 연기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. 그럼 이제 난감하네. 저희 뒤태를 한번 보실래요? 뒤태 어때? 뒤태. 아니 어때요? 오케이. 너무 오랜만에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. 누구랑 호흡을 맞춰야 되지? 자, 일단 들어가서 한번 쭉 처음부터 맞춰보죠. 맞춰보죠. 예, 맞춰볼까요? 호흡이 중요하니까. 합을 짜야죠, 이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함재는 제가 좋아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 들려 보라고.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. 네? 네. 자, 적고 있다. 공이 거꾸로 만들고 있다. 대사님 나온다, 큐. 아휴, 무거운 걸 맨날 나만 시켜. 아니. 에? 홍씨. 정수가 아니야?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? 음식값 다 치렀거든요. 액션이 되게. 음식값 다 치렀거든요. 조류 과장님 두 분 잘하시고. 예. 하이. 큐. 홍윤 씨.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? 갑자기 와서 불 좀 빌리자고 하더니 요리하시고 하는 거야? 아니. 공짜로 시켜다가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거야? 음식값 다 치렀거든요. 야, 얘 뒤에 분들이 잘못해서 한 번만 더 가. 예? 아, 그런 것 같아. 정신력 겹치지 않게 좀 잘 써주고. 약간 벌려주면 더 좋아요. 예, 예. 더 잘. 죄송합니다. 윤정수 씨께 죄송합니다. 실수일 수 있다. 하나, 둘, 아이, 켜! 아이, 끝! 무거운 거 맨날 나만 시켜. 어? 홍희 씨! 음식값 다 치렀거든요? 공짜로 음식에다가 누가 잘 보이려고? 음식값 다 치렀거든요?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제가 이 웃음 연기가 야, 제 특기거든요. 야, 오랜만에 또 전국하니까. 예, 예. 사실 리액션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. 나는 왼쪽이 더 좋거든요, 짠이. 오른쪽.
누군가 맨날 나만 시켜. 어? 뽕이 씨! 여기 왜 있어? 일주일 정지가 아니야?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? 앞에 가서 불 좀 들리다가 보니 한 개연씩 하는 거야? 아니, 누구한테 좀 해주려고. 자, 박정환 씨는 지금 네. 또 촬영 때문에 내려가고 가셨어요. 아니, 근데 이 스튜디오에 내려가 보니까 진짜 연기하는 게 대사 없는데도 사실 그렇게 떨리는데. 예? 네? 에이, 떨었어요? 떨리더라고요. 아니, 진짜 약간 떨리더라고요. 오랜만에 또 전극을 하니까. 오랜만에. 근데 형님 괜찮았어요, 우리. 아니, 아니, 그리고 나중에 딱 나오니까 카메라 감독님이. 몇 번 감독님이요? 예? 12번 감독님. 12번 감독님. 예, 예, 예. 아까 6mm 들고 계셨죠? 예. 12. 어때요? 드라마랑 네. 예능.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? 당연히 드라마가 어렵죠. 드라마 어렵죠? 네, 그럼요. 예능은 진짜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아니, 많이 드셔가지고. 네. 네, 죄송합니다. 사실 신나는 분이거든요, 예능 쪽에서. 네. 네. 아니, 저는 사실 많이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. 어느 정도선 배우잖아요. 네. 숨길 게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아, 이미 네,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네,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. 이렇게 더 있다 그러면 이분은 뭐 하지? 정말 인상적이었던데 어, 벌레 하면서 땅이 자기 손 아니고 네. 어머, 힘 좋다. 어떤 상황이든 네. 마다하지 않는 네. 예능 정신이죠. 네. 아, 길이 왔대요. 아, 길이 왔어요? 어. 길 왔으면 냉큼 들어와요. 그래요, 그래요. 예, 예. 제가 혼자 여기 모여서. 모두 같이 왔는데? 어, 친한 동생들. 어? 예, 모시고 왔어요. 오 마이 갓. 예. 오! 좋아, 좋아, 좋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행이다. 우리 쌍둥이들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. 아! 여새 딱지 거긴 왜 갔어? 엄마는? 그 집하고 우리하고 보통 사이야? 그 집 잘 살고 우리 못 살 때 아, 봉현이 아빠가 우리 용돈도 주고 언니랑 나 옷도 얻어 입고 오, 길에 엑스터스코를! 아, 너무 배송해가지고 엄마 행사장에서 막 너무 바빠가지고 간다는 걸 막 생각해가지고 오빠 부르신 거예요? 예? 오빠 부르신 거예요, 저희?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네. 아니, 박정아 씨가 조금 전까지 여기 계시다고. 아, 네. 아 맞다, 정아 언니. 아이고, 방금 왔어요. 아 맞아요. 네. 아 정원 언니 이따 가셨어요? 방금 이따 갔는데 기령이 지금 오신 거예요. 아 좀 안 맞네요. 정원 언니. 진짜 애프터스쿨은 의리 있다. 왜냐면은 그러니까. 우리 주연 양이 또 인사동야 네. 드라마 출연하고 아니 뭐 식사는 했어요? 아니요. 어, 식사 안 했어요? 먹어야지. 네. 더 주세요. 먼저 먹자. 네, 좀. 그냥 먹어도 돼. 여자 아이돌 가수들은 저 저희 진짜 행사 뛰고 와갖고 밥 먹고. 아니, 진짜 똑같아. 어, 그리고 이거 어묵도 해장할 사람인 거 같아요. 아, 근데 좀 맛있어. 얼굴 보니까 몇 번 한 것 같은데, 어제. 네. 걸렸다. 근데 주연 양 드라마 출연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이제 뭐 언니도